여러분, 남산타워가 잘 보이나요? 에? 잘안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잘 보여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생마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폰카게의 감초 귀염둥이 악당, 나 괴사, 나 로짜, 우주를 누비는 우리 괴짜단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난 남산이다옹.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로짜, 아니 괴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갤럭시 S20 울트라 1억 화소 24장을 이용해 으억 화소 사진을 만들었죠. 진짜 놀라운 화질을 보여주긴 했지만 왜곡이 심하고 확대했을 때 화소 수에 비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노라마를 꼭 광각이나 초광각으로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 신에게는 망원렌즈가 남아있사옵니다. 그쵸, 저희에겐 아직 망원렌즈가 남아있습니다. 비록 백배줌은 마케팅을 위한 미끼였지만 디자인을 희생하며 만든 광학내배 망원렌즈는 실제로도 꽤나 쓸만했습니다. 멀리에서 길고양이를 찍기에도 좋고요, 이런 노을도 찍을 수 있고 달도 크게 찍을 수 있고요, 멀리서 제 눈물이 보이지 않게 커플도 찍어줄 수 있어요. 배경 압축 효과로 평소에 폰카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느낌의 사진도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고 빛이 많이 번지고 샤프니 과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망원으로 파노라마를 찍게 되면 광각보다 왜곡이 적어 더 많은 장소를 촬영해도 깔끔하게 합치는 게 가능하고요, 기본 망원이니 멀리 있는 것도 더 세밀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촬영하고 편집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근거리 촬영을 할수록 왜곡이 커지기 때문에 탁 트인 장소를 찾아주세요. 쉽죠? 일정한 초점과 밝기로 촬영되도록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화면을 꼭 누르면 고정이 되는데 약간의 팁을 드리면 전체 화면에서 밝은 영역의 노출을 고정하세요. 왜냐하면 어두운 부분은 보정으로 잘 살려지지만 밝은 부분은 보정으로 복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광각으로 파노라마 촬영 시에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좋다고 했지만 망원은 왜곡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 정도씩만 겹쳐도 문제가 없어 더 효율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으면 사진을 정상적으로 합치지 못할 수 있으니 꼭 10% 이상은 겹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탁 트인 장소에서 노출과 초점을 고정한 상태로 10% 정도 겹쳐서 빼먹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찍어줍니다. 대신 아무리 주간이라도 망원이라 이동 시에는 흔들릴 수 있으니 이동 후 완전히 멈춘 다음에 셔터를 눌러주세요. 거의 이 정도면 파노라마 찍는 기계죠. 벌써 40장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이걸 합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되네요. 야이, 도대체 몇 장을 찍는 거냐. 와, 근데 찍는 와중에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더라고요. 일단 급하게 다 찍긴 찍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을 합쳤죠. 이번에는 라이트룸을 이용해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설정에 따라 디바이스 혹은 SD카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진 폴더는 DCIM 카메라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무선으로 선 없이 파일을 옮기는 중인데 하는 법이 그리 어렵지 않고 속도도 유선 이상으로 빠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200만 화소 망원렌즈 67장을 찍었고요, 용량은 244메가입니다. 이제 라이트룸으로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주면 사진 가져오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까 합치 사진을 저장한 폴더를 지정해주고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사진이 불러와지면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한 다음 컨트롤 M을 눌러 파노라마 메뉴를 열어줍니다. 그럼 라이트룸에서 파노라마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데 경계 변형과 투영을 선택해서 원하는 모양을 정합니다. 가장자리 채우기는 자동으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기능인데 사양을 많이 타니 일단 하지 마시고요, 자동 자르기나 자동 설정은 기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병합을 눌러주면 합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많은 사진을 합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파노라마가 완성되면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현상으로 넘어갑니다. 자르기를 눌러서 수평을 맞춰주고 적절히 잘라줍니다. 자를 때 약간의 빈 공간은 보정으로 채워넣을 수 있으니 무시하고 최대한 찍은 사진을 다 활용할 수 있게 잘라줍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니 저길 안 찍었나 보네요. 아, 이래서 10% 겹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는데 너는 왜 안 찍혔냐.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인데
그래도 그냥 잘라버리기엔 아까우니 일단 남겨두고 포토샵으로 어떻게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저기 좀 빈 부분이 있죠. 저 정도는 아까 광고판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살릴 수 있습니다. 밝기나 선명도 등을 취향대로 살짝살짝 만져줍니다. 자세한 보정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하세요. 기본 보정을 끝내고 포토샵으로 블러와 잘린 부분을 복구하려고 했는데 용량이 커서 안되네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내보내기 내보내기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E로 경로를 지정해서 내보내기를 눌러 저장한 다음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완성된 파노라마 사진을 불러오고요. 선택 툴을 이용해 하늘의 빈 공간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Shift F5번을 눌러 내용인식 확인을 해주면 주변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배경이 단순하고 영역이 작으면 정말 감쪽같이 채워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경이 복잡하면 아마 깔끔하게 채우지 못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제대로 안되죠? 이래서 찍을 때 잘 찍어야 합니다. 어색하긴 해도 억지로 심폐소생을 해놓고 이렇게 오늘의 망원 파노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갤럭시 S20 울트라 4배 광학의 1200만화소 망원렌즈로 촬영한 67장의 사진으로 만든 파노라마입니다. 해상도는 가로 22369픽셀, 세로 12159픽셀로 총 2억 7198만 4671화소의 사진입니다. 용량은 84메가 정도입니다. 인트로처럼 남산타워를 땡겨봐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운동장에 있는 학생을 확대해보면 적게 볼 때 몰랐는데 축구공이 있었네요. 와. 광각으로 찍은 파노라마에 비해 화각은 좀 좁아도 망원으로 찍은 사진이다 보니 확대했을 때도 엄청 깨끗하죠. 저 멀리에 63빌딩이랑 지나가는 비행기까지 보이네요. 와, 미쳤다. 오늘은 갤럭시 S20 울트라 망원렌즈로 파노라마 사진 찍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꼭 울트라가 아니라도 망원렌즈가 달린 스마트폰이면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만 보시면 제가 한 번에 찍고 쉽게 편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패도 많이 하고 촬영도 여러 번 시도한 뒤 성공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처음 시도해보시면 몇 번은 실패할 거예요. 사진 60장을 일정하게 찍고 한 장으로 만드는 게 한 번에 잘 되면 더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 잘 안 돼도 상심하지 마시고 즐겁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미로 하는 사진인데 재밌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완성한 파노라마 사진의 빈 부분 복구가 아쉬워서 예전에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같이 섞어가지고 한번 복구를 시도해보겠습니다. 대충 복구는 된 것 같은데 뭔가 괴사를 저기 넣어보고 싶은 쓸데없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실행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커뮤니티에 올린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원리를 찾아라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 괴사를 찾아라를 제작했습니다. 보물 링크를 통해 파노라마 사진 원본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괴사 4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제 채널에 다른 영상도 많이 있으니 구경하고 가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개바!